지금 만나볼 곳은 양녕시장 안에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인데요. 지금 제가 가볼 곳은 서울 한방진흥센터인데요. 양녕시장 입구에서 쭉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전통 한옥 양식으로 된 건물이 있어요. 지금 한방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동의보감이 벽에 새겨져 있어요. 동의보감이 되게 크게 새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방센터 입구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양한 한방 상품을 전시해놓은 한방 상품 홍보관인데요. 초석잔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차 종류들도 있고요. 네, 차 종류들도 있고 생활소품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약재부터 건강식품, 차, 생활소품까지 한방 관련 상품을 테마별로 전시하고 있어요. 이제 한방 상품 홍보관을 지나서 바로 옆에 한방 뷰티숍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방 뷰티숍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한방 소품들이 있고요. 여긴 향수 같은 그런 여성 용품들이 많이 있고 이제 보시면 한방 화장품들도 있고 네. 다양한 한방 화장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의상실 체험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의료관들의 생활 체험의 그런 모습들 담아보려고 한번 제가 이 의녀복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의료인의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옷이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2층에 한약박물관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유물과 약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 한국 한의학의 성립 과정부터 한의학의 역사와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에 있는 조교 체험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조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곳 조교 체험장에서는 한 곳에 두 명씩 앉아서 조교를 즐길 수 있는데요. 조교는 살균 작용에 좋고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전통 한옥 느낌이 물씬 나는 누각 아래에서 한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니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약재를 넣어서 조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기 아토피랑 살균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한약재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되게 피로가 더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엄청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셔서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교 체험을 끝나고 3층에 있는 보재원 한방진료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재원은 옛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침과 뜸을 놔주는 곳인데요.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고 하니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약사분식 체험관이라는 곳이고 이렇게 앞에 쭉 걸어가시다 보면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재원 체험실에 들어가 보재원 진료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 뜸과 같은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지나서 보재원 한방체험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방체험실에서는 손과 이제 얼굴을 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시다고 하니까 둘 중에 잘 하고 싶은 거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옆에 한방체험실에서는 아로마향과 함께 한방팩을 해보고 온열 매트에서 안마도 받고 온열 체험도 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미자 팩입니다. 체열기나 스트레스 진단기로 체질을 진단하면 인근 한의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자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보재원 한방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피부가 탱탱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선 음식 체험관으로 이동 중인데요. 네, 바로 앞에 들어오자마자 약선 음식 체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약선 음식 체험관이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테라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테라스가 되게 뷰가 좋아요. 한번 꼭 나중에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꼭 오셔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경치도 좋아서 구경하기 참 좋은 곳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참 좋네요. 이곳은 별관에 있는 한방 카페인데요. 체질별, 기능별 한방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양식으로 된 것들이 많아서 네, 되게 자리 뷰도 좋고 인테리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식들은 한번 제가 소개를 메뉴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뉴는 체질식 한방차랑 전통차 그리고 아메리카노 커피류도 다 있고요. 여기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 문화의 메카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다양한 한방 콘텐츠 체험을 해봤는데요.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민족 고유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 박물관은 물론 약선 음식 체험관, 조교 체험장, 그리고 한방 카페와 한방 뷰티숍 등이 갖추어져 다양한 한방 문화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연인끼리 그리고 가족 나들이로 이곳 서울 한방진흥센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